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인 강릉 단오제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오제를 상징하는 홍보 상품이 오늘 처음 공개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올해 단오제는 지난해와 어떻게 다를까요? 노지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강릉 단오제의 의미와 세시풍속을 오늘의 시각으로 구현한 홍보 상품 오브젝트 단오가 공개됐습니다. 강릉 단오장 속 이불난장을 떠올리게 하는 형형색색 꽃문양은 열쇠고리로 탄생했습니다. 장자마리 등 관노가면극 등장인물은 커피도시의 이미지를 품은 커피 드립백으로 출시됐습니다. 단오 굿즈는 행운을 부르는 굿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오 굿즈를 단오의 정신을 잘 담는 걸로 총 네 부분으로 구성을 했는데. 열흘 앞으로 다가온 올해 강릉 단오의 성행도 기대됩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대폭 하향된 건데 강릉 단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여느 해보다 뜨겁습니다. 단오제를 앞두고 열린 신주미 봉정 행사에는 모두 6,520여 세대가 참여해 역대 최대인 쌀 210여 가마가 모였습니다. 단오제 위원회도 단오굿이 펼쳐지는 단오제단을 축제장 중앙으로 옮기는 등 시민에게 더 다가서는 축제를 약속합니다. 특히 그 올해 다는 그 행사장을 좀 더 좀 친근하고 아름다운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단오제의 아우라를 잡아주는 단오재단을 단오 행사장의 정 가운데로 옮겼고. 올해 강릉 단오제에서는 방자수저, 전통자수 등 강원도 무형문화재를 즐길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관이 운영됩니다. 또 신통대길 길놀이 장소는 남산교부터 성내동 광장 구간에서 펼쳐지고 강릉 단오장사대회가 단오제 흥을 돋우게 됩니다. 천년 역사를 지닌 강릉 단오제. 올해 단오제는 단오 보우화사라는 주제로 오는 18일부터 8일간 남대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